머리를 풀려고 했는데 색깔이 너무 답답해서 같아서 조금도 났던 것 같아요. 오케이, 가와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완벽한 가족에서 최진혁 역할을 연기하는 김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촬영을 했는데 윤세 배우님과는 오랜만에 함께 연기를 하는 거였는데 뭐 그렇게 오래된 느낌 없었고 되게 친근하고 편한 느낌이었고 앞으로도 같이 호흡을 잘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벽한 가족에서 하은주 역을 맡은 윤세아입니다. 워낙 또 병철 오빠랑 예전에 작품을 같이 했었고 합이 좋은 선배님이라서 네,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고요. 선희가 리딩 때부터 너무 잘 따라줘갖고요. 정말 제 딸이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너무 예쁘게 바라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완벽한 가족에서 선희 역할을 맡은 배우 박주연입니다. 이제 선희와 선희 가족들에게 정말 폭풍 같은 일들이 몰아칠 텐데 되게 어려운 신들도 많겠지만 우리 감독님과 선배님들과 함께라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대한 재밌게 좋은 장면들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 또 시작할 수 없어요. 나는 팔짱. 팔짱이랑 손짱. 아니니까. 왔냐? 가라. 단추. ソニーの周り、ソニーの周り一回回ってみて、ここに、ちょっとあの、子供じみてていいかなと。なんか、悩みがないぐらいの感じで。ほんまおんない。 아, 나 진짜 지가 쭉 이렇게 빵지게 진짜 어떻게 지연을 해? 야, 지연을 해? 야, 일로 와, 일로 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김영대입니다. 오늘 이제 첫 촬영을 했는데요. 첫 촬영엔 또 긴장도 하고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좋은 연기를 할 수 있게끔 스태프분들도 다들 너무 잘 도와주시고 하니까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벽한 가족에서 이수연 역할을 맡은 최예빈입니다. 주연 언니랑 시우랑 그리고 영대 오빠 전에 촬영도 같이 했었던 분도 있고 학교에서 안면 있었던 분들도 있어서 좀 더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분위기도 화목하고 편해서 연기하는데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벽한 가족에서 현우를 연기하게 된 배우 이시우입니다. 첫 촬영에서 그런지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갔는데 감독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디렉팅 주셔서 앞으로 더 즐겁게 작품 만들어갈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가서 연애한데 지금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네. 야! 야, 지현우! 너는 왜 내 생일 선물 안 주냐? 어? 미안! 까먹었어. 미안 까먹었어? 야! 야. 내 생일이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돼서 금방 준다고? 아, 나중에 줄게. 너 햄버거 이거 갈 거야, 이거. 어? 햄버거가 뭐 기념일 지금 내 생일 선물. 빨리 내놔. 나중에 언제 준다고? 약속해. 미도 안 믿어. 이 손으로 해야 그러면. 햄버거 먹었어. 아니, 그러면 이 손으로 해야지, 바보야. 아, 그런가? 그래. 약속? 그래, 약속. 진짜 나중에 줄게. 그래. 원래 뭐야? 오케이요. 나이스. 내가
봐. 너 역사단 기억이. 돈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줄 테니까. 돈 가져가라고 이 새끼야. 나대고 잘하려나. 아, 그렇지. 하나, 둘, 셋. 네, 맞아요. 아, 이렇게? 아, 손이 이렇게 훨씬 편하네. 뭐야, 씨. 너무 빨랐나? 갓. 인자 같았어. 너무 좋았어. 경찰. 오늘은 선희한테 고백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제가 죽는 날입니다. 죽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열심히 다들 잘 사십시오. 짠. 이게 뭐야? 하지 마, 이런 거. 실패할 거야. 2년 전에 못 잃었던 사랑을 여기서 잃으려고. 여기서도 못 잃어. 아, 맞아요. 영구 짝사랑 그만. 저 맨날 짝사랑 거네. 이루어지는 사랑. 언젠가 할 거야. 언젠가 할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